니콘 쿨픽스 P7700의 AF 성능을 간단한 실내 촬영 형광등이 사용된 실내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광각 상태입니다. 광각에서는 뭐 준수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약간 쾌적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. 이번에 망원 촬영입니다. 망원 촬영에서는 광각하고 다르게 망원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딜레이가 많은 AF 검출을 보여줍니다. 이 점에서는 약간 평이하거나 약간 느리다는 인상을 조금 주게 되는데요.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밑에 텍스트나 다른 데에서 약간 느리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는 이유는 니콘 쿨픽스 P7700이 최신의 고성능 하이엔드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이제 퀄리티를 RAW 플러스 JPG까지 지원을 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조금 더 차이가 이제 좀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. 저장을 할 때까지 AF를 이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부분이 연사라든가 그런 촬영으로 이어졌을 때는 좀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성능을 기대하는 기종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는 상당히 좀 느리다는 인상을 좀 많이 줍니다. 뭐 실질적인 촬영이 좀더 빠르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컴팩트에 대해서 컴팩트 기종에서 RW 플러스에서 느려진다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게 사용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700은 충분히 지금 성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비해 다른 성능들, 다른 우수한 성능들에 비해서 AF가 느리고 처리 속도가 RW 플러스 JPG 촬영이나 RAW 촬영했을 때는 그 위에 바로 AF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좀 남기게 됩니다. 충분히 좋은 성능이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더 보강을 한다면 최강의 기종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